문득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왜 눈물이 나냐면 걔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언젠가 우리 딸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아, 그 생각하니까 걔 보내는 데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딸 보내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랑 입장하고 좀 있다가 신부 입장할 때 이제 친정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여기 신랑이 걸어 나가서 이게 맞이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딱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곱게 안아 이렇게, 곱게 안아 이렇게. 그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해서 딸을 보내야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놓으면 내가 길에서 할 때마다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해줘. 새 신랑, 네, 잘 듣게. 자네는 오늘 새 신부를 맞이하네. 자네에게는 새 신부지만 자네 장인은 눈물로 보낸 딸이네. 자네 장인은 이 딸 자네한테 보내놓고 집에 가서 우네. 그러니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네. 싸우다 보면 그래 상을 엎을 수도 있고 그래 마누라지만 두드려 팰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이해를 하네. 그러나 마누라는 때려도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주례사를 잘하나 몰라. 누구는 때릴 수 있어요? 마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 마누라는 때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그리고 신부한테 얘기해요. 새 신부 잘 듣게. 살다 보면 신랑이 미워질 때도 있네. 때로 밥도 해주기 싫을 때도 있네. 그래 밥 해주기 싫을랑 해주지 마소. 그러나 신랑은 굶겨도 시어머니 아들은 굶기지 마소. 아우 진짜 주례사 잘하지요. 응, 응.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장인의 딸이라 생각하고 남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가 보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부부생활이 더 행복할 거다 그 얘기지. 근데요 내가 솔직히 안 울은 것은 아니요. 눈물은 조금 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눈물을 안 흘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확신이 내게 섰기 때문에 그래. 그거 중요한 거야. 이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는 확신 속에 결혼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고 그 결혼하고 거리가 좀 멀은 사람이 유다와 수아의 딸이다 그 말. 오늘 여기 뭐 아가씨들은 별로 없어서 얘기해봐야 해당이 안 되지만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확신 속에 결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 시작.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더 좋은 남자도 있고 더 좋은 여자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냐. 여기서 가정은 출발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궁합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딸은 부모에게 양보하고 부모는 딸에게 양보하고 의견이 딱 일치가 됐어. 내가 사냐 네가 살지 네가 오너거들랑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도 결혼할 때는 됐는데 굳이 이렇게 금땡이까지 다 걸쳤는데 이걸 반납하고 안 가겠다는 이유도 없고 벌써 하인이 데리러 올 정도 보니까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고 또 믿음의 집안이고 갈래요 해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하나하나를 그냥 여벌로 듣지 말고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봐봐요. 어떤 일을 앞에서 진행할 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뭐 하지만 기도하지만 배후에 있는 사람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종도 기도하고 이삭은 중보 기도하고 기도와 기도가 연결되니 그 결혼이. 그래서 제가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 속에 아름다운 결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야. 가장 아름다운 이삭과 리브가는요 진짜로 결혼이요 아담과 하와보다 나서
아담과 하와는 맞춰볼 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서 그냥 고를 것도 없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그 여자가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한테 그랬대. 아니 뭐다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더라. 딴 여자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 근데요 참 아담은요 하와를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남자의 사랑입니다. 그 대목이 또 중요하니까 드라마 같으니까 또 내 얘기해줄게. 이제 또 올라가 봐. 이제 올라가서 아담하고 이제 하와하고 이제 붙여볼게. 자, 잘 봐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완벽한 커플이죠. 그럼에도 이제 사탄이 역사해서 이제 커플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커플도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커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치? 시작.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이놈의 문제가 있지.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러지. 자, 하와가 그날 가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닐 거라 그 말이요. 처음에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계속 갔다 오면 자꾸 하와가 어디를 비워? 집을 비우잖아. 그러면 아담이 챙겨야 되거든요. 당신 요새 어디를 다니는 거요? 그러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어디가 나 선악과 있는데 나 거기서 어제는 뱀도 만났네. 뱀 먹고 얘기하다 왔어. 이렇게 중계방송 하듯이 얘기를 했으면 아담이 가지마. 거기 왜 가고 있어? 그 뱀은 또 왜 만나? 그 벌써 그놈은 눈알이 벌써 틀렸잖아. 그것은 쭉 째져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 만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남자야. 뭘 해도 남의 편이고 뭘 해도 남의 편이고 뭘 해도 남의 편이고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그런데 장서방이 다녀갔다 그래서 내 편인가 봐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무 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갖다 줄 때 그것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율보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앞섰다는 거죠. 아, 진짜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다. 그게 남자다. 사랑의 표현이 어설퍼서 그러지 남편의 마음의 중심에 흐르는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다. 왜 동의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요. 내가요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구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불란서로 넘어가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티켓팅을 다 하고 이제 공항 그 면세점에서 멍하고 앉아있기 뭐하니까 괜히 이제 또 이탈리제 뭐 눈이라도 수준을 높여놓는다고 이제 집사람하고 하다가 탑승하십시오 해서 탑승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다 탑승했는데 나는 있는데 집사람만 없으니 혼자 놓고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내렸는데 둘이 생각해보세요. 다 일행 속에 다 떠나는데 둘만 남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라가리. 그 노래가 탁 떠오르고 또 하나 노래가 탁 떠오르는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 보이던지.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차라리 신랑을 잃어버리지 여권을 잃어버리냐. 그때 나는 여권이 있으니까 여권 만들어갖고 뒤따라와 이렇게 안 오고 내가 같이 내렸다니까. 그때 내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준 것을 깨달았다 그 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먹은 것은
아담이 아내를 향한 근본적 뭐가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권태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저변에는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랑도 표현이 굴절돼서 그러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러고요. 다 그래도 우리 신랑은 안 그래요. 그래도 그래. 좀 더 지나가봐. 아직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안 와서 그래. 근데 그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우회로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은 지하수로 흘러요. 네? 이 우회로 흘러야 돼. 그걸 우회로 흘리는 놈은 제비요. 남편은 지하수로 흘러. 그래가지고 이삭이 결혼을 딱 해서 하는 이 결혼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결혼이 어설퍼. 자, 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날을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여자가 아무리 남자에게 환장을 해도 그렇지 처음 보는 남자가 몸을 요구할 때 막 어디 계셨었어요? 막 내가 진짜 오늘을 얼마나 그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응?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만들 때 그냥 뭐 엉겹결에 만들어지는 수는 없잖아. 다 어쨌든 아르니까 먹는 음식도 조심하시고 마음가짐도 조심하시고 부부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식을 만드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안 하네. 아, 이제 다 끝났다 그 얘기지. 왜냐? 아니요, 내가 뭐 100% 다 증거를 댈 수는 없어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내 상식을 동원해 봤을 때 애의 영향이 중요하잖아. 그 애의 영향이. 그러니까 영향을 가능한 한 충분하게 아빠나 엄마가 먹고 그 다음에 그날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평온함 속에서 애를 만들어도 좋으련만 꼭 무슨 막 쫓기듯이 무슨 꼭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그냥 내가 혼자 이거를 연구해보면서 찾은 답이오. 에? 절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늦었고 끝났기에는 여러분 자식들만큼은 그거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결혼이 흡족하니까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안 맞는 결혼을 허락해놓고 할 때 부모가 그 자꾸 결혼식장에서 그 눈물이 그 희한한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왜? 아닌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근데 그런 결혼은 되게 불행할 확률이 많더라 그 얘기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 이 집하고 저 할아버지 결혼하고 손자 결혼하고는 너무 차이 나잖아. 에? 그래서 이런 결혼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자식도 낳아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악하니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관례상 오난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형님이 애를 없이 죽으니까 제수 씨가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씨를 받아. 그런데 봐요. 애르하고 오난하고의 사이가 좋으면 그냥 그래 내가 우리 형님 형수님을 내 진짜 사랑해줘야지 형님을 형님이 못다한 사랑까지 사랑해줘야지 이리 하고 이게 붙어야 되는데 에이씨 이거 만들어봐야 이거 내 애기도 안 되잖아 이거 어? 내가 지금 무슨 형님 애기 만들 그러니까 형제간에 뭐가 안 좋은 거야 어?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관계가 형제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악하다는 그것이 부부간에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또 문제요? 그래 여러분 형제 사이 괜찮아? 내가요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터득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이웃간의 사이는 좋겠습니까? 아무렴 피는 물보다 진한데 물론 형제가 이웃만 못 올 때도 있어요. 나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도 형제 간에 풀어가는 사람이 이웃 간에도 풀어가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형제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 이웃 간에는 좋다. 그 이웃은 특수한 사람하고 좋은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하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건 굉장한 결함이 있다 그거죠. 내가 원인 제공자든 아니면 그 제공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저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악함이 막 다양하게 드러나잖아.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수님이 부인이 된 거예요. 좀 이상은 해. 내가 들어봐도 그죠? 안 이상해요? 이런 경우는 뭐 있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죽어서 장모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사위 뺏기겠다. 왜냐하면 세상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시집 안 간 처제를 주었다. 뭐 이거는 또 좀 물론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있잖아. 그죠? 처음 듣는 얘기요? 응? 어이구 참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 그런 경우는 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잘못돼서 돌아가셨을 때 시집 안 간 처지하고 사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오. 응? 응.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시동생하고 산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관습상, 그러니까 이 오난이 자기 애기가 아니고 형님 애기 만든다고 싫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임신되려고는 찰나에 설정을 해버렸다. 설정을. 설정이라는 게 뭐냐? 질외 사정을 해버린 거야. 뭐를 안 만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말이오. 이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치? 이제 딱 뭔 말 눈치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누구 애기는 못 만들어준다. 우리 문화 관습상 형을 대신해서 내가 아내는 신랑은 됐지만 내 형님 애기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주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남만 못 오게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장면 그러니까 이것이 악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에르도 죽었어. 예. 또 이것도 오난도 죽어버렸어. 아이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이 셋 있는데 이제 둘이 죽어. 이제 누구 남았어 이거. 이거 늦으면 또 죽어버리면 이제 다시 애기를 낳아서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줬어 이걸. 셀라를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남편이 둘이 죽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아 이게 와야 되는데 다 컸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컸는데 아유 진짜 아이고 어깨 벌어진 것 봐. 아이고 저 정도면 좀 저 정도면 이제 결혼 시켜줘도 되는데. 여러분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좀 이루고 사세요. 에?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고 살자. 시작.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그냥 당장이라도 결혼을 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래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게 제발 부탁합니다. 너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감정과 이성을 조화 속에서 아, 왜 이렇게 저는 뭐 말만 해도 이 말이 참 조화롭냐 이렇게 에? 좋아 좋아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감정을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유다는 겁이 나잖아. 아들 둘을 잃고 나니까 이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갖고 이제 애낀 거야. 애들을 이거 보호하려고. 그 사이에 유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옷을 홀딱 벗고는 장녀 옷을 입고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는 거야. 아주 별난 여자요. 어떻게 그런 착상을 할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그 사이에 또 누가 죽었냐? 수아의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가 되고? 호레비가 되고 며느리는 뭐가 되고 이 우째 또 이게 그래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싹 가다 보니까 길목에 누가 있어? 응? 장녀가 딱 있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이요. 나로 하여금 네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차 한잔 하실까요?
이게 지금 누군 줄도 모르고, 예? 며느리인 줄도 몰라. 상상도 못했지, 이게 며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이야 되나며? 그냥은 안 된다, 이거요. 근데 마침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좀, 그러면 담보물로 좀 쓰겠지. 근데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하고, 그걸 이제 채피고, 아이고, 진짜, 그 양반도. 아니, 아무리 그 며느리를 모를까, 해. 그러니까 이제 원체 표 안 나게 했겠지. 허기야, 그러니까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라리 꼴라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대목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2절에 유다가 뭐였을 때, 에? 총각이었을 때, 누구하고 결혼을 할 때, 수아의 딸하고 결혼할 때도 좀 뭐 했어요? 성급했잖아. 성급했죠. 근데 내가 이거는 이해하겠어. 왜? 이때는 뭐니까? 총각 때니까. 자, 총각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38장 15절을 가봐.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뭘로 여겨?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정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해.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뭐를 줘라? 약주물을.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며마 뭐했더라? 어째 또 애기는 그렇게 잘 배 또? 이거 조심스러운데 그냥 있었던 얘기니까 내가 관으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총각 때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뭐 됐어 유다가? 에? 할아버지잖아. 뭐 없는 할아버지요? 에? 손자 없는 할아버지지. 왜? 이게 났으면 벌써 지금 할아버지 됐지. 그러면 이제는 뭐 할 때도 됐는데? 에? 철들 때도 됐는데 부작용 날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조심스러운데 참 사람 버릇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속담 때문인가? 세 살 버릇 여든 가듯이. 그래서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야. 이게 이삭에게서는 만약에 이삭이 유다의 이런 일을 따면 도저히 이삭은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야,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또 그러냐. 왜냐하면 이삭은 당신 종각 때 결혼할 때도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의 관하고 유다의 관이 여자관, 결혼관이 너무 차이가 나니 오늘 우리 관, 이 관을 결혼에 관해서는 누구의 관을 갖고 이삭의 관을 갖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에는 누구의 관을 갖고 하나님 아 이렇게 어떤 사안 사안마다 이 관을 정말 수준 있는 좋은 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좋은 관을 주시옵소서. 시작. 좋은 관, 옳은 관, 복된 관. 예. 이게 관. 이 관. 아우, 제가 이 말의 한계를 느껴요. 이게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속이 막 좀 답답해. 이 속이 막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막 더 잘 알아들을 텐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게 내가 말은 졸하나 여러분의 이해는 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말은 션찮아도 깨닫는 거는 약 내가 개 똑같이 말해도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네 박자요. 잘 똑같이 말하고 잘 똑같이 깨달으면 1등이고 개 똑같이 말해도 잘 똑같이 깨달으면 2등이고 잘 똑같이 말하는데도 개 똑같이 깨달으면 3등이고 개같이 말하고 개같이 깨달으면 4등이지. 자, 1등부터 얘기해봐. 시작.
무엇이 자꾸 개떡 개떡 그래. 그거는 사. 아이씨. 아니 뭔 개떡만 먹어. 찰떡 좀 먹어봐 찰떡. 주여 옳은 관을 주옵소서. 시작. 유익만 따지지 말고 옳은 관을 가지란 말이오. 바른 관, 옳은 관, 복된 관. 할렐루야. 어찌 아우 진짜 총각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할아버지쯤 됐으면 이제 뭘 때도 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꼭 제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언제나 철든다냐. 그런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 들키잖아. 야, 사람 바뀐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짐승을 보내서 그 도장 끈 찾아와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요. 우리나라는 이 동네는 뭐 창녀가 없더니. 아이고, 왜 길에 있잖아. 없어. 뭔 창녀, 우리 동네는 창녀 없어. 그때 23절, 아휴, 세상에. 23절. 시작.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가만 삼사보세요. 뭐를 가지게 두라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저게 지금 뭐냐? 예지 능력입니다. 잘 들으세요. 야, 이것이 망신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게 망신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다 예지 능력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망합니다. 아우 이거 돈 되겠네. 됩니다. 예지 능력을 잘 활용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뭔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앞니를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는 앞니를 모르지.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쓰고 다르니까 앞뒤를 모르지. 예,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도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다 그 말이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지금 유다가 그걸 느끼잖아. 내가 이걸로 지금 어떻게 해?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 욥기서 3장 25절로 가봐.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잘 봐요. 두려움과 뭐가 있었어? 에?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다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거요? 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쳐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대 뭐가 없게 하라. 뭐가 없게 하라? 두려움이 없게 하라. 아멘. 네. 무서움이 없게 하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게 하라.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38장 24절로. 창세기 38장 24절. 그만 24절 봐봐.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뭐 해라? 끌어내서 뭐 해버려라? 그게 누구 얘긴데? 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오늘 여러분의 말이 잔인할수록 여러분은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 잔인함이 남에게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잔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늠하다의 현장에 잡힌 여자를 뭐 해줘라? 에? 용서해줘라. 예수님은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늠을 안 한 자는 가늠한 자를 용서해. 근데 유다는 뭘 했어요? 가늠, 그게 누구 얘기요? 지 얘기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아버님, 죄송해요. 왜?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뭔 남자? 도장하고, 끊어고, 지팡이. 그게 다 누구 거요? 그러면 그게 너였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젊은 너를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말이오, 똑같이 잘못한 것 치고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드라마 같잖아. 좋은 드라마. 저거요, 문어체로 읽어서 그러지 구어체로 읽어보세요. 저 년을 당장 불살려라! 이래야 돼, 연극이 이제. 아이고, 아버님,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것이 은밀하게 됐으면 그런 기록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5분 다 떠들어갖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버렸어.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건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그러니, 저 유다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에? 형편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나 이런 참 시작 유다는 저걸 놓고 지금 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이 가만 있어봐. 다말하고 유다는 뭐지? 뭔 관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요? 그냥 원래는 누구하고 갔어야 되는데 수아의 딸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베레스. 아,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나온 게 뭐가 나버렸어? 쌍둥이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들. 이게 지금 누구 혈통을 이어가는 거요? 아니 이런 행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냐 그 말이요. 이제 그것이 나는 또 궁금해서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야 돼? 야곱에서 유다로 안 가고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요셉은 진짜 예수님 같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을까? 이제 그걸 또 내가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어쨌든 뭔 연구를 해야 뭐 연구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거 아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뭐 답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쫑이한 원인을 몇 가지 찾았는데 왜 이런 행편없는 유다에게 이런 축복이 내렸을까?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살린 사람이 유다야. 창세기 37장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그 유다가 나쁜 줄만 알았더니 또 뭔 면도 있어. 좋은 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인간이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다 좋다 말하지 마시고 다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절대 평가하지 말고 뭔 평가를 해라? 상대 평가를 해라. 다 좋은 사람 없고 다 나쁜 사람 없다. 시작.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나쁜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하면 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항상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 저 유다가 이때 보면 나쁜 줄 알았더니 저때 보니까 또 뭐예요? 좋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렸어. 이 요셉이 사실은 누구 같은 분이요, 이거?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 요셉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유다가.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이 참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도 누가 축복해요? 아버지 야곱이.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보세요. 저 아버지의 축복. 저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답을 찾아봤다 그 말이에요. 저 아버지의 축복.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저 열두 아들도 열두 지파가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장 희생한 1등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거룩한 일에 주의 일에 앞장서서 희생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부귀영화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감격으로 살고 감동으로 살고 보람으로 산다.
이름 질 거 없으면 딸 나면 보람이라고 짓고 아들 나면 감동이라고 짓고 또 나면 감격이라고 짓고 그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할 뭐다? 에? 우리가 있어야 할 정말 돈도 중요하지만 감격과 감동과 보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다지파가 항상 희생을 해 앞장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계속 전쟁만 나면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희생하는데 인구를 계속 축복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땅에서 버리면 땅에서 몇 배나 더 주고 하나님이 백 배나 더 주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지금 누가 싸워? 애기가 어디서? 뱃속에서.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뭐가 있어? 싸움이 있다 이거 싸우는 길. 에이 그가 하루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뭐 들었는데? 깐난 애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두 국민이. 그러니까 이것이 커서 뭐가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관을 그런 관 뱃속에 애기를 보면서 국가를 보는 관. 얼마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감격을 합니까? 응? 관, 역사관, 미래관, 뱃속의 애기 속에서 뭐를 봐? 국가. 하나님은 뱃속의 애기에서 국가를 보는 관이요. 국가관. 그런데 우리는 그 애기를 뱃속에 넣고 죽일 때가 있잖아. 유산시킬 때.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가? 아, 그러니까 지금 저게 누구야 지금?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해? 요한이 뱃속에부터 성령이 충만한 건 완전히 누구의 영향이요? 무슨 하나님의 영향이요? 부모의 영향이지.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 이야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게 지금 얘기를 두 시간 동안 빙빙 돌려서 하려고 한 얘기가 그거요. 뱃속에서 싸우는 놈도 있고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애도 있고 뱃속에 있는 것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뭐하구나? 아는구나. 다 뭐하는구나? 아는구나. 그런데 44절 누가복음 1장 44절 한 절 더 보고 있다 나온 거니까 누가복음 1장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그러니까 문안하는 걸 뱃속에 있는 애가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요 내가 이제 이거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보통 유산을 시킬 때 3개월 미만에 시키고 3개월 넘어가면 안 시키죠. 왜냐하면 3개월 넘어가면 이미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산이라는 게 질 속에다가 흡입기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쪽쪽쪽쪽쪽 그냥 빨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착상된 애를 떼어서 죽이는 건데 그게 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요. 그걸 애기가 알고 그 속에서 막 도망간다. 그 애기가 그 뱃속에서 막 도망간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아기가 우리나라에 1년에 200만 명씩 죽었어요. 그죠? 잘못돼서 자연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겠냐면은 쓸데없이 7월달, 8월달 해수욕장 가가지고 유다가 수아의 딸 만나듯이 그날로 그냥 다 3, 4, 5 짝져서 러브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만든 아기를 10월달쯤 가면은 산부인과가 정신없이 바쁜데 애 뛰느라고. 왜 갑자기 숙연해지지? 오늘 이 자리에도 자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맙시다.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 회개하고 이후로는 그런 자식을 낳아도 안 되고
그렇게 자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자식을 죽여도 안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유다의 일가족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족을 통해서 그런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 틀린 일이라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깨달음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